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스노테이커입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켄시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켄시는 지금 실버 켄시, 바운스 켄시, 프세스 켄시, 로닌 켄시, 그리고 엘더가 켄시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놨고요. 자, 처음은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탄 완료했습니다. 레벨업도 했네요. 자,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좀 짜증날 만한 조합이었네요. 네. 두 번째 판 끝나고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빨리 끝나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까 치명타처럼. 네, 편집을 지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판 죄송합니다. 네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판 끝났고요. 다섯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Enraged. Enemies power up more quickly.
자, enraged는 분노를 했다라는 겁니다. Enemies power up more quickly. 적들의 기력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된다라는 거죠. 증가, 그러니까 빠르게 상승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는 power-up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더 세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기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판 들어갈게요. Japan 좀 오래 걸렸네요. 자, 마지막 타워 3분의 1 완료 구성으로 영혼 15개를 얻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판 들어갑니다. So, 여섯 번째 판까지 끝났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빠르게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하고, 어딨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판 들어갑니다. 끝났습니다. 자, 여덟 번째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덟 번째 판 들어가서 끝냈죠? 자, 그럼 아홉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판까지 끝났습니다. 자, 편집을 빠르게 할게요. 편집을 하는데, 어딨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럼.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rk magic.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 자, 저주가 걸렸습니다. 바로 피해를 입는 저주가 걸렸는데요. 당신의 팀은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피해를 입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열 번째 판 들어갑니다. 네, 좋군요. 네. 자, 마지막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혼 20개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 번째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12번째 판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캐시가 참 좋네요. 네, 1군으로 바꿔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이상이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자, Regeneration은 회복입니다.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나 체력을 회복하기 이전에 바로 잡아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들어갑니다. 13번째 판 끝났습니다. 자, 14번째 판 들어갑니다. 해서 14번째 판이 끝났습니다. 자, 15번째 판 드디어 네, 보스탄인데요. 자, 이게 뭐죠? 10 seconds after opponent tags in, Boracho becomes immune to attacks from current opponent class. 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가 교체를 한 다음 그 10초 후부터는 보라이초는 그 상대의 클래스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가 나와 그러니까 제 팀이죠. 제 팀에 나와 그 나와 출전한 상대의 클래스에서 따라 공격이 면역이 됩니다. 어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희 내 팀이죠. 내 팀. 그러니까 보라이초의 상대 팀. 그러니까 내 팀, 제 팀이죠. 제 조합팀. 제 조합팀이 이제 교체를 했을 시에 그 후로부터 이제 그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10초 후부터는 공격이 전혀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닌 켄시가 무술가죠? 무술가가 이제 딱 이제 10초 동안 싸우다가 10초 후부터는 이제 공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제 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던더가 레이든 그러니까 뇌신 엘더가시죠? 엘더가 그러니까 고대신을 태그를 해서 공격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공격이 면역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교체를 해줘서 이렇게 딜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체력 상태를 봐서는 그렇게 세진 않은데 한번 네, 이제 보스탄 대망의 보스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지나서 지금 공격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자, 이제 택을 해서 이렇게 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상당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태그를 해서 이제 딜만 넣어주면 되는데 상당히 쉬워요. 자, 이제 근데 10초 후부터는 이제 딜이 안 들어간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점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타워 완료 보상으로 영혼 50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드래곤 브레스 보라이초 카드를 얻었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지금 프리뷰란다. 죄송합니다. 얼리 액세스에 지금 올라온 게 이제 하사시죠? 한조 하사시 스콜피온의 본명입니다. 자, 스콜피온은 솔직히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왜또 나왔나 지금 싶을 정도로 하긴 하는데, 물론 또 그만큼이나 또 이제 콘솔 버전에도 이제 스킨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스킨이 진짜 딱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 설마 내놓으려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드래곤 브레스 보라이초 얻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제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